하도록 하죠. 자, 복수수가 실수 또는 순호수가 될 조건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한번더 풀고 복수수가 서로 같을 조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지금 6학년을 대상으로 고1 과정을 나가는 거예요. 자, 복수수 Z가 있네요. 한번 볼게요. 주로 복수수는 Z로 많이 표시하죠. Z 복수수 Z는 3 곱하기 3 곱하기 K 플러스 I예요. 마이너스 K 1 마이너스 I의 제곱 1 더하기 다들 뭐 틀린 거 있어요? Z 제곱이 뭐가 되래요? 음수가 되도록 하래요. 뭔가를 제곱해서 음수가 된대. 자, 일단은 얘를 Z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정리할 거예요. 얘는 3K가 되겠죠. 얘는 3I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K2고요. 얘는 1의 제곱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I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맞죠? 우리 6학년이라서 이렇게 해줄게요. 그럼 1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i 나오죠? 마이너스 i 나오니까 이 마이너스 2i죠? 그죠? 플러스 i 제곱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k이고요. 더하기 3i고요. 이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죠? 이 플러스 2i가 되고요. 얘, 뭐야?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지? 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지? 기억나? 얘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k가 되겠죠? 맞아요? 얘는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나 뭐 잘못했냐? 좀 이해하니까 1 더하기 잠시만요. 문제가 K를 안 곱했네, 여기. KI가 되겠죠? K가 여기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I가 있는 애는 얘고요. I가 없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3K, 그지? 더하기 여기는 i로 묶으면 2k 더하기 3이 되겠죠. 2k 더하기 3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맞죠? 여기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눴어요. 근데 1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z의 제곱이 뭐가 된다고요? 음수가 되래요. 음수. Z의 제곱이 음수가 되도록 실수 K의 값을 정하래요.
음수가 되려면 Z는 뭐가 돼야 돼요? Z는 뭔가를 복소수 뭔가를 제곱해 가지고 음수가 된다라는 거는 Z가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 이런 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값이 있는 것들 양수, 음수 하잖아요. 알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A 더하기 BI인데, 그지? 얘를 제곱을 하면은 얘는 뭐 괜찮아요. 그죠? 이 값이 마이너스라도 그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커져갖고 이걸 합해보면은 알수 없게 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요? Z는 순 허수여야 돼요. 음수가 나오려면. 100% 음수가 나오려면 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얘를 제곱하면은 그지?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지? 얘는 100% 제곱하면 음수가 돼요? 안 돼요? 되지? 맞아요? Z의 제곱이 음수가 나오려면 Z는 순허수여야 되면 돼. 순허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순허수가 되려면 우리 어떻게 돼요?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이 뭐가 되면 돼요? 여기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인데 실수 부분이 0이면 되죠? 순허수가 되려면. 그죠? 맞아요? 실수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허수 부분은 0이 아니어야지 되죠? 0이면은 음수가 나올 수 없죠? 얘를 제곱, 실수를 제곱해버리면. 그죠? 맞아요? 허수 부분은 뭐가 돼야 돼요? 허수 부분은 뭐가 돼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0이면 k는 뭐 해야 돼요? 3k가 0 나와야 돼요. 3k가 0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k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k가 0이어야지만 되잖아요. 뭔가를 곱해서 0이 나오려면 얘가 0이어야지. 얘는 3인데. 그지? 아, K는 0이고요. 허수 부분 뭐예요? 2K 더하기 3이 뭐예요? 0이 아니어야 되죠? 맞아요? 2K이고요. 얘 3, 마이너스 3 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맞아요? 맞아요?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니면 돼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지? K의 값은 뭐야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두 가지가 나와 있으면. 이것만 쓰면 되겠지? K는 0만 쓰면 되겠지? 실수 K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닌 거쓸 필요 있나? 그지? 그래서 0만 쓰면 되겠어요. 답은 0이에요. 두 번째 문제. 제곱이 뭐가 된다고? 이번에는 음수가 아니라 실수가 되도록, 실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정하래요. 얘가 실수가 되려면 이 허수 부분이 0이면 되죠. 맞아? 아, 얘만 0이면 되잖아. 이 2K 더하기 3만. 그죠?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돼요.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0이면 돼요.
호수 부분은 2K 더하기 3이에요. 2K 더하기 3이 0 나와야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K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죠? 실수가 되려면 z제곱이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돼요. 그죠? 또 뭐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에요. 얘가 0이면 실수 부분만 남지 확실히, 그지? 맞아요? 근데 z의 제곱이야. z의 제곱. 이 3K를 제곱할 거야. 9에 K제곱이 나오잖아. 그죠? 근데 K도 실수기 때문에 실수가 나와요. 근데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뭐가 있어? Z가 두 번째. Z가 순허수여야 되지. 순허수는 뭐라고 그랬어? Z가 순허수면 이거죠. 그죠? 맞아요? Z가 순허수가 되면 여기가 0이면, 그러니까 여기가 K가 0이면, 그지? 맞아? 이 앞에 3K가 0이면, 그지? 얘 제곱하면은, 제곱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Z의 제곱이 실수인 경우니까 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이 전체를 제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서 얘 실수가 돼? 안 돼? Z면 모르겠는데 Z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죠? 맞아요? 한 가지를 더 쓸게. Z 제곱이 실수인 경우는 한쓸 거야. Z가 실수인 경우.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돼. 그지? 맞아요? 또 Z가 뭐인 경우가 있어요? Z가. 순허수인 경우. 순허수가 나오려면 실수 부분, 그러니까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이, 그지? 실수 부분이 0이 나와야 돼요. 실수 부분. 이거 앞에서 했던 거 이건, 그죠? 이0 나와야 돼. 3K가 실수 부분이어야 돼요. 그죠? 얘가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요. 따라서 K는 뭐예요? 0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Z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K는 얘랑 뭐예요? 얘가 되겠죠? 답은. 맞아요? 답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다 쓰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0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모두 구하시오 했으니까, 그죠? 얘랑 얘가 될 거야. Z제곱이 실수가 나오는 경우는 Z가 실수인 경우랑 Z가 순허수인 경우 나눠서 두 가지로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복수수가 서로 같을 조건 볼게요. 서로 같을 조건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기나. 1 더하기 2i의 x. 1 더하기 i의 y, 1 더하기 3i.
복수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에요. 자, 우리 이 좌변만 한번 볼까요? 좌변. 좌변하고 우변이 있는데 좌변만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으로. 자, 그러면 얘는 x가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x의 i가 되겠죠? 그죠? 순서 바꾼 거야? i를 뒤에다 둔 거야? 그죠? 얘는 y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yi가 될 거예요. 그죠? 맞아요? 얘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x 더하기 y가 되겠죠? 더하기 2x가 있고, 2x 더하기 y가 있고, i가 있어요. 여기 묶은 거야. 그죠? 맞아요? 얘가 뭐랑 같은 거야? 1 더하기 3i랑 같은 거야. 그지? 맞아? 우변 쓴 거야. 그러면 서로 같을 조건은 우리 교재에서 어떻게 배웠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여기서 배웠죠? 이꼴이죠? 두 복소수가 같으려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실수 부분이 뭐예요? x 더하기 y. 그지? 얘가 뭐면 돼요? 실수 부분인 1과 같으면 되고요. ex 허수 부분. ex 더하기 y는 뭐랑 같으면 돼요? 허수 부분. 3과 같으면 돼요. 모르는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면 연립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맞아요? 우리 예로 할까요? x를 남기고 1,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y가 되죠? x 대신 제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2 곱하기 1 마이너스 y, 맞아요? 더하기 y는 3. 문자가 하나만 있잖아요. 2 마이너스 2y 더하기 y 똑바로 앉아 졸려? 2 마이너스 y는 3. y가 마이너스 1이면 딱 되겠죠? 맞아요? 2 더하기 2 통째로 1 되면 3 나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우리 6학년이라서 그래요. 그럼 쉬워요. 얘는 일로 보내고 얘는 일로 보낼까? 얘를 기준으로 얘 그대로 있고 얘 일로 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 되나요? 얘 일로 가면 y가 되나요? y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y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더하기 1이 되죠? 2가 되죠? 그죠?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2가 되는 거예요. x는 2, y는 마이너스 1 구했어요. 끝났네요. 이게 답이죠. 쉽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해서 식을 두개 만들어 놨어요. 다음 문제. 자, 2 더하기 i, 2 더하기 i분의 x, i분의 더하기 2 마이너스 i분의 y. 우변은 4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은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복소수의 나눗셈에서 배웠죠.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켤레 복소수 관계죠? 얘한테는 2-i분의 2-i를 곱해주고, 얘한테는 뭐예요?
2 플러스 i분의 2 플러스 i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 곱하는 게 통분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냥 해볼게요. 2 플러스 i분의 x가 있고요. 2 마이너스 i분의 y가 있어요. 이거 아무 짓도 안 했어. 그지? 아무 짓도 안 했어. 응? 그죠? 아무 짓도 안 했어. 똑같은 거야. 결례 복소수를 곱해주는 거야. 2 마이너스 i를 분모 분자에다 곱해줘요. 맞아? 괜찮아? 2 플러스 i를, 2 플러스 i를 분모 분자에다가 해줘. 그죠? 해주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야. 4 마이너스 i 제곱이지? 마이너스 i 제곱은 뭐예요? i 제곱이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돼버리지? 맞아? 얘 5가 돼? 분모 5가 돼? 그죠? 저 새끼도 뭐예요? 5가 되겠지? 똑같잖아요. 맞잖아요. 맞아? 4제곱 마이너스 i제곱 똑같잖아. 이게 전개해 줄게요. 2x예요. 얘 마이너스 xi예요. 얘 2y예요. 얘 더하기 yi예요. 그죠? 아, 5학년이니까. 와, 이거 6학년이라 그랬지? 5학년이라. 오자가 보여서 착각했어. 그지? 얘 같이 분모 하나만 쓰고 2x 더하기 여기 있는 2y 써도 되나? 그지? 마이너스 xi 쓰고 더하기 yi 써도 되나? 맞아? 얘또 분리해도 되나? 몇 번을 쓰는 거야? 2x 더하기 이렇게 써도 되나? 근데 얘는 여기다 써도 되지? 맞아? 5분의 2x 더하기 2y고요. 더하기 5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y의 i예요. 이건 되게 곱하기 i라서 여기다 써도 되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알았지? 이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됐잖아요. 그죠? 이제 아 이거 계속 파란 걸로 쓰고 있었지? 원래 문제 우변이 뭐였어? 4-2i예요. 4-2i. 이제 다 했어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다라고 놓고, 모르는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개 나와요. 볼까요? 5분의 2x 더하기 2y가 뭐라고? 4가 될 거고요. 5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자, 양변에 5를 곱해줘. 5를 곱해줘. 그러면 얘는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2x 더하기 2y가 5, 4, 20이 될 거예요. 맞아요? 아, 우리 초등학생 힘들죠? 그래도 5를 곱해줘. 이렇게. 응? 똑같이. 그죠? 됐죠? 이 약분 되잖아. 이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0 되죠? 맞아요? 얘를 개조해서 집어넣는 것보다 이 y를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하고 얘를 넘기면 플러스 10 되잖아요. 그죠? 얘를 넣을 거죠? 어디다? 저기다가. 그죠? 맞죠? 걔를 하기 좋게 생겼죠? 뭐야? 얘 x죠? 진한 게 필요해. 왕 x. 왕 x. 그죠? 확실하죠? 맞아?
다음에 우리 y 대신 2x 더하기 2의 y 대신 마이너스 10 더하기 x를 넣을 거야. 그죠? 은 20이에요. 문자가 하나죠. x밖에 없죠. 2x죠. 마이너스 20이죠. 그죠? 마이너 플러스 2x죠. 얘 20이죠. 얘 4x죠. 4x죠. 얘 40이 되겠죠? 일로 넘어오면. 그죠? x는 딱10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x는 뭐예요? 10. x가 10딱 뜨면 y는 뭐가 돼요? y는 그죠? 0이 되겠죠? 끝났죠? xy 구하라며. 구했잖아. 겁나 쉽죠? 그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다. 이 뭐라고? 복소수의 나눗셈에서는 어떻게 분모의 복소수가 딱 보이면, 어떻게 분모의 복소수가 보이면, 켤레 복소수를 분모와 분자에 곱해준다. 그죠? 곱해준다. 그럼 어떻게 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돼서, 특히 마이너스 i의 제곱처럼,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지? 허수가 없어지잖아요. 분모에 없어지잖아요. 허수가 없어지잖아요. 실수만 남잖아요. 분모의 실수화, 알아서 분모를 실수화하는 거예요. 분모에다가 이딴에 두고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알았죠? 그만할까? 초등학생 힘드니까 그만하자.